워밍업 퀴즈를 하나 할까요? 거기 명함이 있을 겁니다. 그 안에 네, 제가 휴대폰 갖고 와주세요 라고 저 부탁드렸는데 연락이 되는군요. 네, 그, 휴대폰 명함의 맨 위에 보면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. 거기 휴대폰으로 돌봄치유교실 카페 한번 가주세요. 카페부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. HTTP 안 하시고 카페 가서 제가 검색 퀴즈를 내는데 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. 그리고 KET21까지만 입력하셔도 되고요. 가자 명함에 KET21. 이게 만든 지가 13년째예요. 카페가. 근데 만들기 시작한 게 체벌 금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불이 나겠다. 아무 준비도 안 된 채로 체벌 금지가 되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카페입니다. 자, 여기 가셔서 검색창에 돋보기 거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요즘 고민하시는 거를 단어 또는 어구로 검색을 해서 검색이 안 되면 상품 드려요. 상품은 뭐냐? 애들 역할 할 때 쓰라고 하는 뱅뱅이 아닙니다. 애들이 이제 역할극 하다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. 또 어느 애들은 유독 그렇게 낯을 가리는 반이 있어요. 그런 반에는 이게 굉장히 특효약이 됩니다. 거기서 검색을 해서 검색이 안 되면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. 검색 화면이 아니고 검색 안 되는 자료를 찾으십니다. 학도근형, 생활지도, 문장 말고 단어나 어구로 검색해 주세요. 네, 선생님, 무슨 찾으실 수 있어요? 뭐? 어떤 걸로? 라포, 오. 아, 반말. 아, 선생님한테 반말한다는 거죠? 네. 아, 좋고 싸가지 없는. 말은 짧아. 말은 짧아. 반말이라는 것이 반말 지도법이 없었네요. 좀 놀라시겠지만 ADHD 글이 제일 많은 것 같아. 몇십 개야.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ADHD 때문에 힘들고 우울, 막 자살. 근데 자살은 찾지 마세요. 왜냐하면 검색이 거부돼요. 네이버 카페에서 자살이란 말을 검색이 안 되고 대신에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애들 자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. 네.